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가 우리말 할 때의 아나운서 이재원입니다. 지난 사자가 우리말 할 때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사다리 나다와 파투 나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사자가 우리말 할 때에서는 실생활에서 잘못 쓰이기 쉬운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출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 간의 재산 분할과 관련한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영상에서 보신 내역과 각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사실 두 단어 모두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역과 각서는 일본식 한자어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란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어휘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의 문제는 해방 후 국어사전 편찬 과정에서 편찬자들이 일본 사전의 풀이를 그대로 따라하여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전통 한자어의 일부로 알고 있으며 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이란 의미인데요. 이를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려면 내역이 아닌 명세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또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적은 문서를 뜻하는데요. 이는 약정서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비리 내역을 공개했다라는 문장은 검찰이 비리 명세를 공개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라는 문장은 그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썼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전 대표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그 디자인과 구체적인 사양이 담긴 홈페이지 화면이 공개된 건데요. 앞서 보신 내역과 각서 외에도 생활 속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데요. 방금 보신 행선지와 사양 역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떠나가는 목적지라는 의미의 행선지는 가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설계 구조라는 의미의 사양은 성능 또는 품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송민호 직후의 오키도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놈의 길을 어디에다 방출해 학창시절부터 연예인가 행선지를 묻지마 따라오기엔 벅차 가사 중에 행선지를 묻지마가 있는데요. 이는 가는 곳을 묻지마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스템 최소 사양, 권장 사양은 시스템 최소 성능, 권장 품목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존 웨인은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어들 외에도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앞으로는 HBS와 함께 생활 속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자가 우리말 할 때의 아나운서 이재원이었습니다.